완주에 불법 매립장이 한 곳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금속 침출수가 확인된 비봉면 매립장 외에도 완주 산업단지 근처의 매립장인데요. 매립장 부지를 넘어 공원까지 침범한 데다 묻혀있는 폐기물도 비봉 매립장과 비슷한 종류였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완주 산업단지 근처 한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토양 성분 분석을 위한 시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원 부지를 침범해 폐기물 매립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완주군이 용역 조사에 나선 겁니다. 제가 지금 선 이곳부터가 모두 공원 부지인데요. 모두 불법 매립이 이뤄진 겁니다. 바닥을 파내려가 봤더니 고약한 악취와 함께 검은 흙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공원에 해당하는 다른 곳도 땅을 파보니 새까만 흙이 단층을 선명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매립장을 벗어난 곳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또 비봉에 나온 그 고압수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네? 오늘은 그 판단할 수 없어요. 냄새는 비싼 냄새 나는 건 뭐 다들 타게 된 거니까.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된 불법 매립 시기는 지난 2017년 인근 농촌 마을과 1km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이 군청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취 피해를 호소한 시기도 재작년이었습니다. 돼지 똥 냄새랑 걸레 썩는 냄새, 그렇죠, 시궁창 냄새 이런 거. 아이들까지 이런 안 좋은 냄새나 이런 거를 맡고 살아야 되니까. 생선 썩은 비린내처럼 악취가 아주 심하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행정에다 민원을 넣는데도. 매립장 측은 공원 부지에 고화토가 매립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황당하게도 실수 때문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다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너져가지고 이제 짚어가지고 대략 한 2,000루베? 고화토는 익산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처리비를 받고. 이게 불법인지 오늘 시추에 들어가기 앞서 일부 주민들은 당장 행정처분을 서둘러야 한다며 항의했는데 완주군은 토양 성분 분석을 통해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폐기물 매립에 어떤 성분이 묻혀있으며 어떤 것이 나올 건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 변경을 내릴 예정입니다. 완주 지역의 폐기물 불법 매립 사례는 이미 확인된 비봉 매립장에 이어 이곳 산업단지 옆 둔산리까지 두 곳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